Hello, 안녕하세요. ELSE 명품 잉글리시의 엘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뭐가 먹고 싶어, 뜬금없이 뭐 하자고 했어 라는 말을 할 때, 이 뜬금없이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뜬금없이를 영어 그대로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뜬금없이라는 한국어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나요? 앞뒤 내용이나 상황 또는 대화가 연관성이 없이 무작위로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느낌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바로 rand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랜덤을 사용하면 앞뒤 내용과 연관성이 없이 무작위로 뭘 하자고 하는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예문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건 알지만 우리 산책하러 갈래? I know it's so random, but why don't we go for a walk? I know it's so random, but why don't we go for a walk? I know it's so random, but why don't we go for a walk? 너무 뜬금없었어. That was random. That was random. That was random. 그는 나에게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He asked me randomly. He asked me randomly. He asked me randomly. 자, 이렇게 한국어의 뜬금없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random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영어 꿀팁들 한가득 가지고 올 테니 다음 시간에 봐요. 그때까지 빠이.